이벤트 스토리 한번 들어보자고. 여기 소야고 소야고 스토리 한번 들어보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추루기 같은 게 좀 막 목을 아낀 느낌이었어. 이제 자, 뭐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이거 히드라리스크가 나온 거 아니가 뭐 있다 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가? 일단은 자 누굴까? 아 너였냐? 진정한 빡통이 1위 환영한다 샬레소녀 우리 만나제 잡아주었다.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예. 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는 부분이다만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와, 이 녀석 만약에 이게 짐 레이더가 봤으면요 진짜 이런 대사가 나오고. 맹스가 얼굴 보고 있으려니 고문이 따로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럴 정도로 진짜 좀 뭐랄까 아우 좀 고문이 고문을 받는 것 같아. 고문을 그치? 어쨌든 때가 되었으니 만반년을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걸 선생님도 받아들였냐? 아우 진짜 아휴 진짜 선생님 왜 이래. 아우 진짜 씨 좀 이러지 좀 마. 언제까지 멍청하게 굴 거야. 아우 플레이하는 나로서 지금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 내 정신이. 어쨌든 근데 정작 때가 될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모를 만 허지요. 이 녀석이 깽판치기 하다가 말리려고 했던 거 누군지 알 거야. 그래 이해하고 있다. 이 몸이 연락받거든요. 선생님 잠시 고민했겠지. 결국 이런 날 오고야만 한 것인가. 혹시 전남으로 모모토기의 표면지 메시지에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거기에 내가 미처 파가지고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대로 안일하게 만마자루로 발을 움직이기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이 아닐까 등등. 아니 딱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 지금 설레발을 잡고 있죠? 그쵸? 예, 설레발 아주 잘 잡아잉. 그렇지. 나 맞거든요. 거기까지 충분히 해보자. 이해하는 거 개뿔. 계속해서 지금 설레발 잡고 있어잉. 뭐 조직의 우두머리였어. 특히나 샬라 이름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그러지 않았어. 신줄기 안에 바로 그 이 몸을 싫어하잖아. 진짜 이런 말 두고 진짜 이런 상황 두고 이런 말이 나죠.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개풀 뜯어먹는 소리여잉. 아니 오히려 합격점이 할 수 있게. 웃기고 앉았어. 그만큼 오늘 이런지 우리의 만남이 가져온 여파는 갑작스럽고 충격적 또한 극적이 테니까. 점점 힘 빠지는데요. 예. 지금 미식 연구의 답으로 얘도 지금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도 딱 잡아가가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싶으신데 아니 예. 저기 마코토 난 대체 무슨 소리 도토 모르지 선생도이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요. 예.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오자. 무엇을 숨기냐. 오늘 이모의 선생의 이제를 부르거든. 저번에 제안한 것을 제안을 듣고자 부르고자 무슨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겨? 또 설레발을 잡아요. 과연 선생님 이모의 매력적인 것에 대해 어떤 답을 드렸는지 생각했는데 누가 끊어먹었어? 자, 뭐야 마코토 선배 이부키 등에 올라갈래? 이부키 알았죠? 이부키는 그 얼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부키가 어떤 학생인지도 모르고 좀 톤을 높게 잡았었죠. 나중에 이제 미르시오 통해서 알게 되니까 좀 어린애스럽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 이부키 잠시 기다려라 해가지고 오브바이 꽝. 그러면서 선생은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는 거지. 어.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그래, 아, 치아케 학생도 하네. 어, 판데모니오 소사이티, 그, 만만절 또 다른 학생이요. 네, 저, 저번에 했던 멘트, 듣고자, 까지 말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야기했죠. 지금 얘 두고 읽어보니까 디카인데요. 어, 디카가 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서 좀 모시면서 하는 데 말씀인데, 어, 디지털 카메라 약자거든요. 제가, 어, 겪어봤는데, 2000년대 초반에, 소니라든지, 그, 캐논과 같은, 그, 일본에 있었던, 카메라 쪽에 있었던 팀을 잡았던, 그, 뭐랄까, 좀, 업체들이, 만들어진 것이 디카거든요. 삼성도 그렇게 한 적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디카 사업에서, 이제 철수 사업에서부터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그 디카 기능을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보면요, 뭐야 이거라고 할 정도로 좀 어이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요, 이런 디카가 등장한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야 진짜 너무 구닥다리다라는 게 생각돼요. 디카는 콘텐츠가 언젠데 우리가, 그치? 안 그래요? 뭐 어쨌든 계속해서 들어볼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나이스 어시스트 치아키. 예? 하면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그 슬슬 그 제안이한테 선생 본인의 입으로 듣고자 한다. 무슨 제안을 그 제안인지 알아야 할 거야. 여군지 응? 마코토. 자 그래 이제 이분기가 양차 이제 뭐 때문에 영청이 잘하는 거야. 아 설마. 자 뭐? 자 선생도 어이없어 하죠 근데. 마코토가 제일 좋은 거에 대한 대답? 그리고 만반의 도대체 봐서 뭔지 뭘 말하는지 난 전혀 모르지. 그치? 뭘 말이 전혀 모르지. 그치? 아 그런가. 선생님 그 표정 어이없지. 막 어이없지 어이없어잉. 제 아무리 대답 듣고자 하여 불렀다고 하라. 얼굴 맞아자 닫자마자 본론부터 요구하라. 이것은 역시 상황과 예의 어긋난 것이 아닌가 라고 대묻고 싶어하는 표정이로구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뭐 어이없어서 하는 표정이요. 어휴. 그래 이제 선생님 진짜 어이없죠. 아, wait, what? 하면서 그런데 유아가 여기서 여기서 컷! 하죠. 컷했어요 이게. 저도 컷 하겠습니다. 컷했습니다. 아니요 마코토 선배, 제가 보기에 마코토 선배가 멋대로 흐름을 타고 떠드는 거 보고 그냥 어리둥절하신 느낌이죠. 그래요. 그런 느낌이요. 어이없는 거요. 일화죠 일화. 뭘 모르는구나. 저 선생의 눈을 봐라. 저것은 리더이든 누군가의 머리에 서는 자의 시선이다. 진짜 이럴 때요. 개풀뚜렁 소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쵸잉? 개풀뚜렁 소리라고 하셨어잉. 저런 눈뜬 자가 그런 어리숙한 생각을 따위 품고 있으려고. 이 한우한 마코토니 만마디로서 입이 꿰뚫어 보았답니다. 저 뜨거운 시에 품고 있는 의미를 말자. 웃기고 앉았어요! 웃기고 앉았어잉. 이럴 때마다 방송하기가 힘들다하게 느껴지는 거 아시죠? 진짜 그래요. 라고 하신대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이리 와. 그냥 그런 걸로. whatever. 알겠습니다, 요. 하면서, 하면서, 이리 와도 어이없어 하죠, 그치? 물론, 선생님, 그런 마음조차 이 몸도 이해하고 있다, 맞아. 그런 이 마코토가 나름대로 절차와 의식, 관습과 관련, 순수하고도 중요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그대에게 제안하도록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자, 선생이요. 자, 뭐야? 우리 맘마저가 나아가 이 마코토니가 손을 잡게 했겠다. 에라이, 개뚜둥이라고 소화하고 났어요. 진짜 이게 막, 이런 상황이면요, 진짜, 맹스크가 이런 말 하고, 레이더가 이런 말 하죠. 진짜,
맹스키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고문이 따르고 사발이 안 하고 있어 진짜. 지금 상황이 또 딱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제. 자 근데 야 이렇게 하면 또 두 개 두 올라오고 있네. 역차 이렇게도 역차 했는데 아 뭔가 있더니 그쪽 얘기였구나. 자 그쪽 얘기였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손잡자 손잡을 거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거에서 선생님 어떻게 말할까? 지금 선생님은 지금 더 어렵죠, 이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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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럴 줄 알았지만요. 와! 샬리와의 공동자. 선생님의 패러봉덕이. 전대요, 그거. 하면서 지금, 치아키를 우려해, 어. 어, 뭐랄까죠, 뭐, 또, 버프 주고 있죠, 어. 그러나, 어, 이러할 때는 어렵고. 대선생 말할 필요 없겠죠. 우리 만마저를 강대하다. 그런 만마저 선생의 전력기죠. 그러면 천군 만마 얻은 것이냐 다름없어. 그런데 어, 찰레나 초복권이 있는 이상은 선생은 그렇게 쉽게 손잡는 건 안 될걸. 그치? 어. 이것도 예, 이런 말 저게 나오죠. 예, 개 불뜨넘은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치? 어, 개 불뜨넘은 소리. 우리가 함께 손을 잡게 하자. 이 키보드 전체 손을 던다는 거. 그를 해지 못한 위협을 탓하고 충분히 갈지 그게 가능할 거 생각해. 아휴 답 없다. 어, 답 없어. 어. 그렇게는 내 선생이 약속하겠다. 우리가 함께 키보드 손을 얻는 바로 그날 이 한우와 마코토님께서 샬레의 선생 그대의 키보드스의 절반을 뭐 어떻게 이러지. 예전에 어, 세상의 절반을 빌려주겠다라는 그 패러디가 있었던 거지. 이것도 그 패러디인 거죠. 그치? 어,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것까지 나도. 어, 어떤 게임인지 몰라. 네. 어떤 게임 패러디지. 어. 절발을 했는데 뭔가 아주 이상하죠. 어. 절 했는데 왜 저러지? 왜 그럴까이? 어. 이제 마코트도 뭐가 찔리는 구석이 있나봐요. 다음은 생각이 없었나봐요. 어. 기술만 맞지만 절발 역시 또 맞지 않다. 구조로 얘기를 하냐 쓰셔서 열심히 참고 해볼 필요가 라고 하는 이거 마코토도 전국 깨는 게 있어 이거지. 어. 아 그래 완전 첫 번째서 적어도 반올이라면 하루치 절벽 가깝지 않을까. 하루 전에 키보드스에는 샬레 건드리지 마. 어쨌든 진짜 이상한 생각 하죠. 어, 진짜 어,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이런 걸 두고 이런 말이죠. 진짜 개 푹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지. 어. 개풀 뜯어먹은 소리예요 한마디로. 어. 자 선생님요 이 미디안 바코드의 제안이 어떠한가 라고 해서 선생님의 반응을 보자고. 네. 자 선생님 어이없지. 어. 보세요 지금 어. 어이없어. 어? 어? 왓? 하면서 예. 어? 자 이러세요 이리와. 이런 이럴 때 티포티스 스파이가 이런 말 하죠. 어. 판타스틱이라고. 자 그래 이부키 야 이부키는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코토의 등을 역자 하면서 어. 그랬는데 치아키는 예. 어, 버프 주고 처음에 이래서 호기롭게 절반지마라고 하랬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아까뜨겠다보니 말로 비밀로 황혼을 피하는 그 모습 역시 마코토는 배답네요. 그치 이러왔짱. 지적하는 것도 부끄러니까 굳이 태클 걸지 않고 있던 거라고요. 치아키. 예, 시끄럽다! 거의 지방방송 중단하죠! 어. 마코토는 찌릿이고요, 전공을. 어. 그 바로 선생님, 대답을. 근데 지금 선생님, 대답할 가치가 없겠지? 어. 자, 근데, 자. 근데, 앙! 자, 바꿔준대! 이분기 뒤에 다 올라왔어! 어. 아이고, 이분기 자기랑, 자기랑 하면 지금. 얼굴 표정도 갑자기 쫙 바뀌었고 이거. 와! 마코 선배 뭐라고 따져볼까? 등반에서 선배의 등어리에 정복한 이부키짱. 역시 그 기운 오늘도 100만 볼트! 하면서 이러고 그냥 아! 선배! 선배 어, 누워? 어, 엎드려 있었나? 모르겠다만. 어, 모르겠다만. 엎드린 채로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어, 아니겠죠? 예,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어.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한 말 한다고 저 모토비아 측이. 아 이거 모토비아... 이런... 성의 모토비아구나. 모토비아 치약이. 어쨌든 만만의 성에서 책임감이 부릅붙기 시작. 짠!
나 마크 선배 너 입시대가 치즈 치즈 알로 치즈 나로 지카로 찍네요. 어쨌든 지카시대가 아닌데 진짜 와 반자 노시만 자 어쨌든 이러한은 치아키 그 사진 이따가 저도 뽑아주세요. 이럴 때 부탁입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로치 선생 대답은? 그랬는데 선생 여기가죠? 야. 미안 아쉽지만 거절해줄게 하면서 그치? 종지 거절하죠. 어쨌든 메탈 갑이야 선생도.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마코토 뭐씨 어렵사죠. 어쨌든 이 마코토의 제안받기다 멸치견 또다리 없을 터 뭔가 피치부터 사정이 있는 거 아니 뭔가 조건에서 부족한 점에도 역시 잠만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역시 그런가 그럴 리가 있겠냐 그럴 리가 없지 그따고 선생님 관심 있겠냐고요 없잖아 안 그려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로아가 역시 딱 자르죠 하지마 이로아 그게 아니라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아 그게 오늘은 샬레 대청소가 있는 날이거든 덕분에 여유가 없어서 미안 야 이쯤에 선생님 회피력 말랩이죠 말랩이지 회피력 말랩 회피력 말랩이요 예. 와 마코토 선배 높다 하면서 예. 싱글벙글 웃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더위 없다고 마코토나 예.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예. 그럼 어쩔 수 없겠걸 예정인 사람에게 이제 욕을 무리하게 밀어줄 수 없지 오늘은 일단 넘어가기로 할 거라 어? 마코 선배는 정말로 그걸로 납득한 건가요? 하면서 지금 이런 의외죠? 예. 무슨 소리 하는 게 이리 와 자 마코토 또 뭔가 또 있는 거 같지? 어.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서 단순한 폭군에 지나지 않는 그러니 참대 리더 육톡세계 당사자의 여건과 의지도 존중하고 중히 여기는 법이다. 아 그러셔요. 또 계속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그치? 어디서가 지금 개풀을 뜯어먹는 소리가 들려요. 예. 개풀 뜯어먹는 소리. 어. 그 상대가 선도부만 아니라면 역시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치? 어디서가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들렸다만 지금 이게 딱 그래요. 그치? 중요한 것이니 기억해줘 이리와 아 이렇게 팀포트 주의 스파이가 이런 말 또 하게 만들어요 판타스틱 예예예 whatever 마코토 선배한테 응 사진을 찍어줄까 하면서 사진 찍고 있고 어쨌든 지카로 열심히 찍고 있고요 아. 요정씨 같은 시대 디카를 왜 찍냐? 어, 그치? 차라리, 어머. 어? 누굴까? 어? 자, 누구땡? 응. 자, 이러면 사치잖아, 너? 흥. 말을 빙빙돌려서 휘어내지. 딱히 의미 없지 않나? 오. 다들 잊고 있던 매드의 지식을 샬레 선생의 악으로 만드시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잖아. 아, 얘 누구지? 내가 최종편에서 등장했던 애죠? 예. 얘가 어떤 애냐면은, 개인 학생들 대피시킨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했어요. 이거. 띵띵띵띵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걸어가지고, 예. 학교로 들어와요. 근데 정작 개인 학생들은 면역이 있었던 모양이지, 좀, 아시죠? 예. 예, 그리요. 그리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었다라는 거. 그죠? 이쪽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개그 캐릭터 1위 개그 캐릭터인 거 같아요. 그죠? 자. 뭐 사치키 설마 이 녀석. 그래 맞아 맞고 진짜. 번거로운 수다 쓸 필요 없이 내가 이끄는 NK 울트라 프로젝트 힘을 세우는 이럴까? 아시죠? 예. 마인드 컨트롤하고 살렌선생님 뜨거 자식할 거 없이 단순히 이쪽 편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여기에 또 빡통이 있을 줄 몰랐다 그치? 개그 캐릭터
선생 이걸 보도록 오케이. 자 어쨌든 저 잠깐만요 대사하기 전에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화가 나가가지고요. 예 좀 예 어 좀 과하게 고랬던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보죠. 예 일단은 대사는 해야겠지. 예 그래 아 빠져든다 당신들도 점점 만만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다. 동시에 얼마 전에 만만하게 생긴 디저트가 내 푸딩을 하고 싶어요. 이것까지 얼마 어떻게 하면 돼 진짜 더 개풀 뜯어버리는 게 들리죠. 어리던가잉. 어. 자 그랬는데 어? 선생 그거 마인드 컨트롤 걸리면 안 돼. 어이 어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기도. 자 흐흐빠 효과 있지? 사찌기 선배 이불기도 할래 할래. 동자애들고 느느느느느느느 선생님 저도 이불기랑 놀아주고 싶어집니다. 어머 이불기자 능숙한걸. 장래 우리 AK 울트라 프로젝트에 끌어나가 기대해주었어. 가르스 옆보이는 멋진 동작이야. 아 뭐하고 있겠어 치약기. 네? 셔츠차는 만만히 성격은 칠 수 없습니다. 요 사니까 찍으려고 했고요. 네. 어쨌든 아 사진 찍어서 이부키랑 놀아주고 있고. 와 어쨌든 놀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사진 이러 하나 더 어이없어 오지. 하 뭐 선생님 보이듯이 만만한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어째 막 선생님 보기 싫어 정말 창피하네요. 그랬냐 선생님? 어 그래? 나는 평화롭고 좋은 것 같아. 많이 아쉬웠다 진짜. 그나마 마인드 컨트롤 안 걸리게 다행이겠다 그치 선생님? 아 진짜로요. 어. 어쨌든 이렇게 어, 평화롭게 얘기하고 있고 어. 진짜 선생님 생각해보면 4차원인지 무너한 건지 알 수 없다 이거지. 어. 예? 평화인가요? 뭐 하긴 확실히 평화롭긴 하네요. 확실히 평화롭긴 하지. 어. 저 어쨌든 이래가지고 프롤로그 이렇게 끝나네요. 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제목이 등장했죠? 예. 왔구나 선생님. 자. 또다시 부탁을 해서 미안해. 어 히라노의 목소리에 어, 좋네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아, 선생님 담배. 아 어쨌든 예. 빛을 나가는 그녀를 수유하고 이렇게 해서 예. 어 프롤로그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자 그래도 히라노 진짜 어, 성우도 잘 뽑았다 그지? 어. 판데모니움 소사이어티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곤혹스럽지만 이번엔 선생님이 있어줘서 다행이야. 어우 뭐 좋네 그래도.